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성제약, 네, 코드번호는 00136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8일 화요일, 네, 4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뭐 프리스타일로도 리뷰를 진행해야 되겠죠. 네, 뭐 특별한 이슈도 없었던 것 같고, 오늘 뭐 이거 국내 뉴스 보니까 삼성이래요. 서울경제죠. 여기 SEN이면 서울경제인데,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피팅랩에서 소화라인의 신제품 효소명수를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전혀 이걸로 주가 반등 못하죠. 네, 이걸로는 주가 반등할 수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제 조금 기준점을 자리 잡았던 거는 여기 이 라인이죠. 네, 여기 이 중심값인데 결국에는 좀 이탈을 했어요. 추세가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내가 뭐 1분봉을 보느냐 아니면 뭐 3분봉을 보느냐 뭐 아니면 15분봉을 보느냐 5분봉을 보느냐 아니면 60분봉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세에는 각자 판단하는 게 다 달라요. 1분봉에서 나는 어떤 사람은 1분봉에서 뭐 한 5일선을 이탈하면 나는 추세가 이탈된다 됐다라고 판단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벌써 이탈이 나왔겠죠, 추세는. 예. 나는 근데 뭐 한 15분봉 이상에서 한 50일선을 지켜주는지 보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탈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난 60분봉 이상에서 50일선을 보고 있다 아니면은 5일선을 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추세는 뭐 어떻게 봐도 이탈이 나온 적은 오래전이죠. 근데 그나마 좀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추세가 좋다라고 하면은 실제 주가는 고점을 높이고 있으니까 저점도 높이고 있다, 저점도 높이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저점이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결국에는 모멘텀 싸움인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이제 아스코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벤트 소멸에 따른 이제 조정인데, 새로운 어쨌든 떡밥을 줬단 말이에요 어제. 근데 오늘 뭐 특별하게 반응을 하지 못했고요. 이벤트 소멸에 조금 더 시장 참여자들은 반응을 하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좀 여기서 이제 진짜 끝났나 라고 볼 것인가. 뉴스도 사실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오늘 핀포인트 뉴스, 처음 보는 뉴스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리아벡스 약발 다 됐나? 네. 그래서 공매도는 19주로 나타났고요. 공매도 치기는 조금, 지금 자리에서는 공매도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본 관점에서 이런 결국에 이 고점이나 아니면은 이 고점을 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매수 본 가격대가 몇 군데가 있었죠. 네.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 다 이제 매수 구간으로 봤었는데, 예전에 이제 차트를 이제 제가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78.6%에서 88.6%를 주목을 해보자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럼 78.6%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면은, 오늘 그냥 차트 얘기만 할게요. 네, 굳이 이제 뭐 이슈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보통 78.6이 여기에 6,200원, 그 다음에 88.6%는 52,000원이 5,200원이 5,200원. 그러니까 여기가 이 여기의 저점과 여기의 고점의 되돌림 비율을 78.6, 그 다음에 그러니까 6,200원, 5,300원을 이제 저는 주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매수 받고 여기서 한번 매수 받으면은 한 평당간 이 정도. 그러면은 여기 이제 주봉상이나 월봉상에 있는 이런 매물대에 봐도 좀 근접이 되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여기가 대충 여기죠. 네, 평당가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저항, 여기 지지. 네, 지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봉상이나 아니면 1시간 차트에서 볼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은 어떤 패턴 관점에서 이제 접근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실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격대 있죠? 이런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과 했을 때 78.6, 88.6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기를 저가로 잡고 여기서 어떤 패턴 관점으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보통 이제 W 패턴이라고 하죠. W 패턴, 아, M자형 패턴이든지 아니면은, 조금 해외에서는 이거를 하모니 패턴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을 보시게 되면은 거꾸로 된 모양이죠. 여기 V자. 이 모양이 거꾸로 된 모양이에요. 이거 좀 헷갈리겠다. 헷갈리니까 제가 그냥 그림을 드릴게요. 그림을. 자, 여기를 고점으로 잡고, 여기를 저점으로 잡고, A점, 그 다음에 C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공매도의 타점이죠. 근데 사실, 공매도의 타점인데, 여기, 이런 식의 패턴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네.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쵸? 여기서는 M자형 패턴이었고, 여기서는 W자형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분할로 이제 공매도를 진입을 하는 구간이에요. 뭐 외국인이 되었든 아니면 기관이 되었든 그런 자리인데 실제 얘네들은 그러면은 뭐 실제 얘네들이 이걸 다 추세를 먹고 다시 이제 공매도를 스위칭해서 또 먹느냐? 그럼 공매도 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공매도도 과열이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조금 그 수익 실현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쇼커버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어디서 이제 매도를 정리할까? 이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어디서 이제 정리를 할 것인가를 또 봐야 되는데, 가능성 있는 자리는 여러 자리가 있죠. 예, 가능성 있는 자리는 여러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있어서, 잠시만요. 78.6, 88.6. 여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디서 청산할 것인가? 네, 지우고 노란색이니까 너무 안 보이죠? 빨간색, 파란색 너무 안 보이네요. 녹색. 보통 여기서 청산이 나가요, 보통. 네, 여기서 1차로 청산이 나가고 보통 여기는 2차 청산이 나가요. 네, 보통 저거라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공매도를 때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1차 청산? 아니면은, 여기 추세가 한번더 터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2차 청산 하거든요. 내가 공매도를 여기서 때렸을 때, 예. 어떤 패턴 기반 관련해서, 예. 내가 이런 패턴에 기반을 두고 공매도를 때렸을 때 저는 여기서 청산이 나간다. 그러면은 왜 청산이 나가냐면은 이것도 이제 많이 내려가다 보면은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얘가 모멘텀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치는 사람들도 정리하는 구간으로서 이제 포지션이 스위칭된 구간을 또 찾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런 구간들은 지지로서 작용을 많이 했던 가격대죠. 이거만 보이나요? 내려놓고 여기 이런 자리들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고 거의 동일선상에서 여기서 지지를 또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이 저점이 기준이에요. 네. 그럼 어떤 사이클이 또 나와줄 수 있는, 얘네가 그냥 마냥 여기서 한번또 올렸다가 이렇게 빠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쌍봉이잖아요, 지금 이게. 쌍봉이지만 여기를 고점을 어쨌든 높였단 말이에요. 제 기준에서는요. 어쨌든 딱 눈에 보이게 이것보다 높이 형성이 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기를 저점을 잡고, 조금 관심 깊게 지켜볼 레벨은, 가격을 보게 되면은, 저는 여기를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왔네요. 네, 벌써 왔어요. 88.6. 벌써 왔네. 네, 이 근처, 8,300원. 네, 여기서는, 숏 치던 사람들도 약간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아, 꼬리가 달렸네요, 오늘. 네, 꼬리가 달린 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패턴이냐면은 여기도 패턴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있다 손절 잡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는 거죠.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이 가격대는 한번 기억해 놨다가 내일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보통 얘네들의 목표가는 짧게 단타로 청산 나가는 애들은 한 9,200원에서 청산 나갈 거고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조금 더 들고 가겠다. 보통 1차 목표 주가는 9,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한번 단타로 청산 나가겠다. 왜냐? 여기 저항선이 있으니까. 이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는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뭐 이렇게 되돌아가든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다시 한번 더 이탈을 하든 어쨌든 나는 내가 볼 때는 여기서는 한번 저항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여기서 파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보통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은 보통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이 라인인데 여기가 이제 9,800원 라인이죠. 근데 여기를 치고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지지받잖아요. 그러면 18,000원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여기. 네, 이 고점. 이 라인. 여기 라인은 조금 한 번에 돌파하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들은 저항, 그 다음에 여기는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네, 이 가격대는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네, 너무 안 이쁘다. 네, 너무 안 이쁘니까 박스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 라인은 이 영역, 네, 이 영역은 지지, 그리고 여기는 저항. 그럼 반대로 저항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를 받지 말아야 되겠죠, 굳이. 이 자리에 갔는데, 오, 씨, 우와, 여기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매수 받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매수 X? 네, 여기는 굳이 매수 받을 자리는 아닙니다. 네, 올라간다라고 해서. 네, 딱 봐도 여기 않아 보이지 않나요, 여기? 그러니까 뭔가 분명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한번 써먹었잖아요 임상 3상은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식약처의 허가 절차를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은 또 모르는 일이긴 한데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는 좀 매수 받기는 꺼려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선도 이제 있을 것이고 만약에 쭉 올라간다 얘가 근데 끼는 있죠 얘가 끼는 장난 아니죠 얘 삼성제약이 네, 그렇기 때문에 끼는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굳이 이런 추세선도 있고, 여기 수평 매물대도 있으니까, 매수받기보다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파되는 순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만 좀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어떤 패턴들이 연속이 돼요. 실제. 다 패턴이 잘 되고, 거래대금이나 거래량도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어쨌든,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해서 매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이 가격대들이 좀안 보일 수 있는데, 한번, 정확하게는, 저항은 제가 파란색으로 좀 체크를 해놓을게요.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거든요. 네. 지지는 8,200원에서 7,800원 라인이고요. 저항은 9,260원 정도? 네, 여기죠. 이 라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은 9,850원. 세 번째 저항 1,800원. 이 정도니까. 근데 핵심은 이제 저항에서는 매수는 굳이 받을 필요 없고, 지지 라인, 기왕이면 지지 라인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 보면서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저항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는 이런 저항 추세선은 유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데는 좀 조심할 필요 있죠, 가면은. 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 마무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AP 메신저로 들어가시면은, 카톡 친구를 추가하시면은, 저희 텔레그램 방을 이제 초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 저희가 종목 추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바라보는 어떤 뉴스나 아니면은, 좀, 시장 주도주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의 분석, 이런 것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